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지가 던진 부메랑에 뒤통수 오지게 쳐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울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자 혼수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어떤 쿵쾅이 또 다른 쿵쾅이 예비선녀한테 제대로 참교육 당해버렸어요. 원제, 결혼 때문에 우리 집 아사리 판 났다. 너무 한탄스러워. 제목 그대로예요. 결혼 때문에 우리 집안 지금 아사리 판 났어요. 나 말고 바로 우리 오빠 때문에요. 와, 나 지금도 이게 뭔가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거지 같은 일을 직접 겪으면서 자꾸만 인지부조화가 생기고 있어요. 내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참고로 우리 집 그렇게 잘 사는 편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그래도 아빠의 경우 공무원 33년 연금이 있긴 해도 뭐 이거 외에 딱히 노후 대비 진짜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도 뭐이 정도면 우리 엄마 아빠 두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먹고 사는 거야.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번에 이 오빠라는 새끼가 갑자기 결혼을 한답시고 인사를 시킨다며 여자 한 명을 집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지난 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 이 언니가 평소 우리 오빠한테 신혼집 압박을 진짜 오지게 많이 넣었나 봐. 전에 안 그러던 인간이 자꾸 지들 결혼할 때 지원해달라며 처 징징대는 거야. 그러면서 대놓고 돈 2억을 달라는 거야. 아 미친 돈했나 진짜. 그런 돈이 어딨어. 솔직히 우리 오빠 평소 이런 말할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액수까지 정확히 그리고 당당히 말하는 걸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바람 오지게 불어넣은 게딱 보여요.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건 생각도 아니 아예 상상도 못 해봤는데 결국엔 하게 만드네. 이 여자, 아직 우리 오빠랑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일 그만 때려쳤고, 자기는 그냥 계속 주부로 지낼 거라며, 뭐라더라? 육아휴직,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안 일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는데, 이때, 농담 아니고 나 순간 꿈꾸는 줄 알았잖아. 진짜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얼탱이가 밤탱이 되는 기분인데, 진심! 그토록 싫었던 한남들이 말하는 꽁꽁녀가 바로 내 눈앞에 있더라고. 뇌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인지 부조화가 오더라니까요. 이런 상황들, 어디 뭐 인터넷 글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지. 아니, 솔직히,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하는 거, 그래, 뭐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여기고, 그걸 비난하는 한남들이 오히려 더 한심해 보였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을 직접,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걸 보게 되니까, 지금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계속 토악질이 올라와요. 속이 미식거려. 특히 이 미친 인간들이랑 다른 친척들까지 다 돌아간 뒤 우리 엄마 아빠 한숨 쉬는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집을 나와버렸어. 참고로 그 여자 돈 얼마 있냐 물어봤더니 2천만 원 모았다 하더라고. 솔직히 나 지금까지 새언니라는 존재가 생긴다면 절대 꼴보기 싫은 실자질 안 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여자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 욕한 바가지 엎어버리고 머리끄댕이 잡아 뜯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너무 거지 같아. 어디 한탄할 것도 없고 이제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PC방에 와 있는데 내 인생 뭔가 싶고 너무 현타 와요. 이게 뭐야? 명절이면 늘 웃음꽃이 피고 화목했던 우리 집인데 지금은 그냥 살얼음 판이야. 자꾸 욕이 나와요. 이걸 어쩌면 좋죠? 댓글 1번. 아니 2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억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꼴랑 2억도 못 해주는 결혼을 왜 해줘야 되는 거야?
여시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나저 여자분 절대 망언하지 말라고 응원할래. 니네 오빠는 도태돼야 돼. 2번. 내 주변 보면 남자가 3억은 가져와야 결혼하던데 그냥 이건 서로를 위해 갈라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3번. 여기 댓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기혼자들은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결혼을 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뭐 돈 2억은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동남아 매매혼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대댓글. 실제로 연봉 5천은커녕 3천도 못 버는 인간들이 돈 2억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보면 현실 감각이 없죠. 그냥 총체적으로 지능이 모자란 인간인 것 같아. 2번.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팔려나가는 거 아닌가? 3번. 원래 지능이 낮으면 결혼도 빨리 한다 그러잖아요. 뭐 내 주변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4번. 이게 레알이지. 지가 모은 건 꼴랑 2천밖에 없으면서 남자한테 2억짜리 집을 가져오라며 당당히 하는 거. 나도 여자지만 극혐이야. 아니 돈 2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어? 네가 가져와봐 네가. 딱 저런 것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여성들 채용을 박살내는 범인들이라니까? 5번. 애초에 부자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이런 거한테라도 달라붙어서 마른 걸레 오징어에 즙이나 쥐어짜는 거죠. 끌끌끌끌. 4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뭔데? 그리고 뭐 2천만 원 모았다고? 미친. 꼴랑 2천으로 2억을 털어먹겠다는 거야 지금? 뭔데? 여자 부부는 지원 얼마 해준다고 해요? 대대쓰니? 듣기로 얼마 전까지 간호사였고 오빠랑 2년 넘게 연애했다고 하는데 뭐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는 결혼 후 일 안 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모 지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다고 해. 하이 거지 같은 오빠 새끼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다. 끌끌. 여시 오빠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둘 다 그냥 개노답이네. 3번. 결혼하면서 고작 여자 하나 못 살려먹이는 거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냥 파혼하라고 해. 내가 봤을 땐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야. 4번. 그러게. 겨우 2억도 안 되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주냐? 난 안 해줄 거야. 글쎄, 나는 그 여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니네 부모님 연금 빵빵하게 나오고 집도 있는 거라면 너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줘? 해줘야지. 여자가 원하는데. 댓글.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남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여기서 헤어져야 하는 거죠. 아래는 이걸 본 남초어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그래, 이제 저기도 슬슬 내전이 일어나는구나. 아니지, 지금까지 내전이 잘 안 일어났다는 게 나는 더 신기해. 그럼 뭐 남자 형제 있는 여자들은 그동안 지들 올케한테 집안 재산 뺏기는 만큼 나도 시댁 재산 뺏으면 돼. 이런 마인드로 참아온 건가? 그러다 이제는 취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오다 보니까 나는 못 뺏는데 뺏기기만 하니까 내전이 일어난 건가? 그런 거구만. 그렇죠. 이제는 취집하기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겁니다. 끌끌끌끌. 2번. 나는 죽어도 안 팔리는데 다른 누군가는 우리 집에 와서 날로 처먹으려더니까 기분이 좋겠어? 거울 치료 제대로 당해버렸구만. 끌끌끌. 2번. 아니 내 주변에 간호사 하는 애들 보면 교대 근무도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 돈 많이 벌던데 쟤는 왜 돈이 하나도 없지? 아이고 처음 보는 지 예비 시부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 보면 답 나오잖아요. 클럽, 술, 해외여행, 명품, 오마카세에 탕진해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지 뭐. 미러링 제대로 당하고 있구만. 끌끌끌. 평소에 남자가 2억도 못해오냐? 이러면서 욕만 해대다가 반대로 지들 집안 기둥 뽑힐 지경이 오니까 바로 꽁꽁녀 소리가 입에서 나오네. 아하. 4번. 2억짜리 집을 해오는데도 나는 집에서 놀겠다 서는 이 지랄. 끌끌끌. 그리고 이걸 편드는 쿵쾅이들. 야, 아직은 아니야. 멀었어. 진짜 어지럽구만. 다들 지 일 아니니까 그런 거죠. 반대로 당하면 바로 저 쓰니처럼 욕부터 쳐박았을 겁니다. 5번. 그래, 지목에 칼 들어오니까 태세 전환하는 거 진짜 웃기네. 끌끌끌끌. 6번.
아이고, 이 백수 멧돼지들이 밖을 척 기어 나가봐야 세상을 알지. 돈 여기 네집개 이름인 줄 알아? 어처구니가 없네. 7번. 대놓고 저렇게 돈 타령해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전에 나는 말이죠. 결혼을 해준다라는 이 표현,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식을 낳아준다, 이것보다 더 더럽게 보여. 뭐야, 저게? 지들이 쏘아 올린 공이죠. 그리고, 야, 정말 이게 놀라운 게, 이게 뭐 매스컴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건지, 돈 몇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 반응 보면요. 막돈 1억, 2억을 그냥 한달 월급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건줄 아나 봅니다. 야,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 절대 변치 말고 죽을 때까지 쭉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